안녕하세요. 다니엘룩입니다.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너무 안 찍어서 섭섭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번에 50만원치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하나씩 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에버클린의 모래입니다. 고양이를 키운다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 에버클린인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다이슨으로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도 확인해 볼겸 해서 옆에 두었고요. 새로 샀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맞습니다. 먼저 포장지의 생김새가 박스형이라 적재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용량도 크고요. 11.34kg라고 하는데요. 상쾌한 향이라고 하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정식 수입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만 어디에도 한국어로 설명이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적힌 걸 퍼보자면 아주 단단하게 덩어리가 지며 강력한 탈취 효과와 두 마리가 같이 사용해도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악취의 원인인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며 향균제가 첨가되어 있어 냄새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식물 추출물이 첨가되어 더욱 강력한 냄새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응고력이 뛰어나 청소가 간편하고 위생적입니다. 엄청 길게 열심히 적어 놨는데 쉽게 말하자면 냄새 덜 날고 응고력이 좋다. 한마디입니다. 이때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응고력이 좋다는 모래는 항상 먼지가 많던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여기저기에 적혀 있는데 변기에 버리는데 10초, 뚫는데 1시간이 걸려요. 사실 경험담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해봤다가 변기 뚫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저는. 자, 그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자르고 뜯는데, 어우, 매우 안 뜯어져요. 뜯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신기하게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모래가 들어있군요. 이런 신박함이. 이렇게 포장 비용을 줄이는 건가? 알맹이의 크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상과 같이 먼지가 많이 날리는군요. 그럼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테스트 해보죠. 진짜 심하게 날리는군요. 숨 막힐 정도로. 그래프가 보라색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모래를 손으로 만지면 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먼지가 붙습니다. 이거 롤리폴리 발에 묻으면 집이 먼지바닥이 되겠죠? 알맹이를 보시면 알맹이의 크기가 작고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응고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물은 딱 15ml를 부어볼 건데요. 물을 붓고 롤리폴리처럼 모래도 덮어보고요. 1분 뒤에 퍼보겠습니다.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응고력이 좋다 했으니 어디 한번 튀김기 기름 덜듯이 털어도 보고, 전 뒤집듯이 뒤집어도 보고. 응고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롤리폴리가 써보도록 하죠. 사용 후기는 다음에 또 알려드리죠. 가끔 화장실 어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이버나 쿠팡에 이글루 화장실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그 화장실입니다. 디자인 상 받은 고양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뭐 나름 유명세 있었던 거고요. 크기는 한 10kg, 11kg 정도 모래 먹고요. 사이즈도 크고 괜찮습니다. 좀 비싸긴 한게 흠이지만요. 개봉기는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다니엘룩이었습니다.